다니엘 822 예심찾기 2023년 8월 11일 하나님,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울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층에서 오작동이 난것 같다면서 관리실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계 오작동이었지만 비록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이 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위험을 알리는 신호.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저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또 상황들, 환경들을 통하여서 저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제가 긴장하고 또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계가 오작동으로 된 것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긴장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오작동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 더 정신을 차리고 제가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도 민감 있게 해주시고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